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시영 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TV라는 안진걸입니다. 우리 박시영 TV 항상 응원하고 지지했는데 어느덧 500회가 되었네요. 박시영 TV에 고정 출연도 하고 시시때때로 출연도 해온 저로서는 우리 박시영 대표님과 스태프들의 그동안의 큰 수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 환경이 망해버리고 미쳐버린 나라에서 우리 박시영 TV가 유튜브 언론을 넘어서서 시민 언론으로 또 대안 언론으로 정말 많은 좋은 역할을 해오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500회 정말 제일처럼 기쁘고요. 앞으로 우리 박시영 TV가 1000회, 2000회까지 이제 구독자도 50만을 넘어 100만, 200만까지 가서 정말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해 봅니다. 이미 물론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죠. 박시영 대표님, 박시영 TV 출연자들, 또 우리 스태프들 정말 대한민국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쓰였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 큰 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박시영 TV를 응원하고 또 저기 존경하고 연대하는 그 한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자,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화이팅! 자, 예, 여러분, 박시영 TV, 박시영 TV 자칭 홍보대사 안진걸이 지금 스피스 빡친당의 두 공동대표님을 기습적으로 찾아와서 박시영 TV 500개 특집 멘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미 출연 경험이 있는 임세은 소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빡친당의 대표이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출연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그렇죠. 알죠. 네. 저 500회인데요. 지금 윤석열은 바이든의 홍보대사지 않습니까? 야. 저는 이 박시영 TV 홍보대사입니다. 오, 예.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예. 또 500회 너무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텐데 그 힘든 여정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리고 매우 듣보였던 저를 박시영 TV에서 알아보시고 출연도 시켜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더 듣보인 양무석 박사님. 자, 박시영 TV 이제 1000회, 2000회. 네. 아마 이제 구독자 수도 곧 50만, 100만까지 갈 거죠. 한 번도 출연 못한 양무석 박사님. 아니에요. 서러운 마음으로. 예, 박시영 TV 축하를 해주십시오. 네, 동네 듣보잡 양무석입니다. 예. 우리가 1, 3, 5, 7, 9. 그 다음에. 1회 100개 천회를 하는데 아주 똑똑하게 500개의 이 축하 영상을 요청받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회까지 무사히 무난히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하지 않는 압도적인 주류 미디어로 성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네. 임세은 대표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토크쇼 이 축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안진걸이 이문지가 없이 우리 둘이 그냥 농담하는 줄 알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따로 만들려고 해. 계속 멈추라 근데 그게 사실 컨셉이었는데. 예, 컨셉이었어요. 컨셉에 대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예. 눈치가 더럽게 없다. 그래서 또 민생경제연구소도 분열의 가능성이 아주. 나는 홍보대사는 되게 싫어해. 왜 그러냐면 윤석열 때문에. 윤석열이가 일본의 문부성 그 장관처럼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거나 네, 미국의 그 바이든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면서 쪽팔리게 미국 기자들에게 그렇게 그 조롱을 당하는 행태들을 보면서 난 홍보대사님 되게 싫어요. 네, 그래서 박시영 TV 500회를 왕축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양문석 박사님이 싫어하지만 임세은 소장과 저는 박시영 TV의 홍보대사입니다. 자체했습니다. 왜 근데 우리 둘이 출연해달라고 하면 쫄아볼까요? 그래요. 두 분의 출연을 제가 한번 간곡히 요청드려보고요. 자, 박시영 TV. 자, 양문석 TV와 임세은 식당 TV도 잘 되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호소 드리고요. 네. 박시영 TV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박시영 TV 화이팅! 야, 좋습니다. 지금까지 양문석 박사 임세은 소장이었습니다. 박시영 TV 사랑해요. 네.